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매버릭에 대한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버릭은 어떤 차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이 차의 출시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 차를 출시하게 된 날이 됐고요. 매버릭은 무엇이냐면 작은 픽업 트럭입니다. 포드 라인업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픽업 트럭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모델인 F150이란 트럭이 있고요. 그보다 작은 사이즈는 레인저라는 모델이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바듀 프레임으로 적용한 트럭이고요.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레인저보다 더 저렴한 모델인 유니바디 스타일, 그러니까 모노코코 바디 스타일의 트럭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 트럭 이름이 바로 매버릭입니다. 매버릭은 5인승으로 이루어진 그 크루캡 모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기본적인 경쟁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현대 산타크루즈하고 그리고 혼다에서 나오고 있는 리치라인이라고 보시면 뭐 틀리지 않죠. 유니바디 스타일의 트럭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모델 중에 가장 막내격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고, 이 차는 시작가가 대략 2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 금액 자체는 엔트리 모델에 가까운, 보통 북미 대륙에서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고등학생들이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할아버지가 타던 차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제공해주는 차, 공짜로 얻는 차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차들을 얻어서 등하교용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쟤는 뭐 대단한 집이야 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차를 주로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차들을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진 않고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 처음 구매할 수 있는 차 종류를 대체적으로 이 북미 대륙에서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레벨의 차라고 해야 되나요? 직역하기엔 참 저도 힘든데요. 그 엔트리 모델들의 차 가격이 뭐 세단이 됐든 SUV가 됐든 대체적으로 만불대 후반 정도에서, 물론 더 저렴한 차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를 원하는 차들의 가격이 만불대 후반, 2만불대 초반부터 한 3만불 선까지 가는 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북미에서 출시되는 많은 차들의 가격이 2만불, 3만불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픽업트럭이라고 하면 그런 금액보다 조금은 높게 출시되는 게 현실이었는데, 이 매버릭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 맞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픽업트럭들과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좀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픽업 트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처음부터 제가 가격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드 매버릭 같은 경우는 모델 라인업이 XL, XLT 그리고 레리엇, 이 세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레리엇이 가장 옵션이 많고 금액이 비싼 차고요. 그리고 XL이 가장 저렴한 차인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엔진 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2.5 4기통의 NA 엔진이죠.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과 또 하나는 2.0 이코부스트의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된 일반 가솔린 모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엔트리 모델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 적용이 되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또 전륜구동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의 기본적인 모델명은 XL이고, 그 기본적인 모델을 시작해서 옵션으로 그 2.0L 4기통 트윈터보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L 트윈터보 모델일 때 4륜구동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L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기본 적용되는 기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내 도심 주행 연비가 리터당 17km를 이룬다고 해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의 연비면 웬만한 그 중소형 세단의 연비 좋은 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연비라고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포드 이스케이프란 모델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케이프 모델하고 여러 부분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외형적으로 다른 부분은 뒷자리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플랫폼을 SUV와 픽업트럭이 공유했을 때 가장 실내 공간의 차이가 뒷자리예요. 딱 보기에는 픽업트럭이 더 사이즈가 길어서 뒷자리 공간이 더 길게 나올 것 같지만, 이 픽업트럭이라고 하면 뒷자리 짐칸에 실는 짐의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차 엑셀축을 두면서 그 위에 무게를 실었을 때 그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휠 베이스 안에 짐칸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보통 픽업트럭의 적재 중량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면이 있음으로 해서 뒷자리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매버릭도 마찬가지로 포드 이스케이프하고 앞자리 공간까지는 아주 유사하지만 뒷자리 공간은 이스케이프보다 상당히 적다라는 게 이 포드의 설명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트럭 베드의 길이는 4.3피트예요. 4.3피트라고 하면 1m 30cm 정도의 길인데요. 아주 큰 편의 길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포드 매버릭 같은 경우는 뒤에 베드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웬만한 SUV나 세단에 실는 짐보다는 더 많은 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트럭에 짐 실는 부분 중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긴 짐을 실을 때예요. 뭐 여러 가지 긴 짐이 있겠지만 긴 짐을 실었을 때는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짐이 트럭 베드 밖으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좀 다르게 고정을 해야 되거나 뒤에 뭐 빨간 표시를 해둬서 뒷차에게 어느 정도 거리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표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평소에 긴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라면 SUV나 미니밴 정도를 구입하셔서 운행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리터의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북미마력으로 151마력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2.0리터 트윈터보 이코부스트 엔진 모델 같은 경우는 250마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차의 견인 능력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 한 90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 이코부스트 엔진 같은 경우는 4000파운드, 대략 한 1800kg 정도 됩니다. 뭐 견인 능력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페일로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트럭에 짐칸에 실는 짐의 무게는 최대 680kg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의 기본적인 휠 사이즈는 17인치가 적용이 되고 최대 18인치로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리터 이코부스트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17인치 휠과 17인치 얼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이 또한 또 FX4 패키지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커버류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이 차들이 갖고 있는 트랜스미션을 잠깐 보면 전륜구동 모델인 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CVT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CVT 모델의 가장 단점일 수 있는 소음 발생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실제 미국에서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유튜버나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관련 매스컴들이 그 프리 프로덕션 모델을 갖고 운행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모델은 실제 출시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CVT 미션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 이코부스트 엔진에는 8단 자동 미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베드에는 두 개의 12V 아울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옵션으로 110V를 꽂을 수 있는 일반 파워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전기 용량은 400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뭐 전기 제품은 연결하지 못하고요. 보통 작은 차량용 아이스박스라든가 아니면 팬 뭐 그 정도의 전원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포드 F150이 기본 트렁크 베드 길이가 5.5피트예요. 5.5피트는 1m 67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버릭하고 대략 35c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일단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하나는 타코미터, 하나는 스피드미터에서 두 개 아날로그 미터기가 들어가고 가운데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옵션에 따라서 그 모니터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보이게 되고요. 실제 그 모니터가 몇 인치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작은 스크린은 대략 한 3, 4인치 정도 되고요. 큰 거는 한 5, 6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기본 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차 역시 최근에 모든 차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포드가 대부분 적용하는 대용량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 시트는 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리엄 모델로 올라갔을 때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시트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일단 모양 자체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없는데 도어 쪽에 트림을 봤을 때 일단 손잡이 부분과 도어 판넬 부분이 약간은 다른 차들과 좀 차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 주면서 작은 실내 공간을 좀 넓게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렇게 엔트리 레벨 차 같은 경우는 실내 그 재질이 고급 재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커들도 알아요. 이런 고급 재질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눈으로 딱 봤을 때 되게 좀 저렴해 보인다, 좀 싸 보인다라는 이런 느낌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기보다는 시선을 분산해서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메버릭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오렌지 터치를 사용을 해서 시선을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도 특히 포드가 쓰는 그 플라스틱류가 좀 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메버릭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주변에 오렌지 색깔이 들어간 포인트를 적용하면서 좀 시선 분산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이 차가 너무 싸 보이진 않는다, 너무 저렴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뭐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버튼 방식의 킥박스가 적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메버릭 같은 경우는 키를 넣어서 돌려야 되는 그런 키 홀더로 적용을 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제품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외형으로 봤을 때도 이 차의 트림 레벨에 따라서 어떤 부분 차별을 뒀냐면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에 차별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렴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 플라스틱 느낌의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했으면 그 윗급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레이 컬러의 펄이 들어간 부분 이런 플라스틱을 적용을 해서 좀 나는 레벨이 다른 차야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차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이 전세대 그 혼다의 파일럿 모델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트럭에서 작은 느낌을 주지 않고 좀 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헤드라이트 부분과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처리한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모양이 최근에 그 포드의 어떤 날렵하고 좀 깔끔한 이미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미지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이 뭐 좋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딱 눈에 띄면서 이 포드 차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네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 생각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의 시작 가격이 21,490불 US 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그 위에 XLT는 시작가가 23,775불, 그리고 레리엇은 26,985불이 시작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4륜구동 모델이 적용이 되면 3,000불이 넘는 옵션 가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레리엇 모델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하게 되면 최대한 3만불대 중반까지 옵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가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미 대륙에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차의 가격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포드 메버릭에 대한 픽업 트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드에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존의 트럭 유저들 상대로 이 차를 뭐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세단이나 아니면 SUV 타는 트럭이 아닌 다른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 트럭으로 넘어올 수 있게 그런 입맛에 맞게 트럭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 트럭의 판매가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고, 실제 픽업 트럭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레벨 자체는 사실 금액대가 3만 불대 한 중반부터 한 4, 5만 불 이렇게 가는 그 F150이라든가 아니면 토요타의 타코마, 램의 1500 차들, 그리고 실버라도 이런 차들이 그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저렴한 트럭들이 많지만 그 저렴한 트럭들은 좀 더 비싼 트럭들보다 오히려 판매가 많이 되지 않는 점을 본다면, 과연 이 메버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판매 기록을 세울지, 정말 기존의 세단과 컴팩트 SUV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이 트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뭐 지켜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나온 포드 메버릭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